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DNC 미디어를 네. 27,900원에 네. 빠질 적마다 제가 조금씩 사모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온 자마자 레벨업이 이제 출시되고 개인 그게 나오면은 내년에는 좀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조금 더좀다 모아서 내년까지 좀 봐도 되는지 네. 그거 좀 알려주시고 그게 네. 아니면 단기 잠깐 보고 다시 재매수 해야 되는 타이밍이든지 그런 거좀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잘 사셨는데요? 이걸 계속 모으셨어요? 네. 모은 거는 어떤 거 보고 실적 보고 작년에는 뭐 네. 웹소설, 웹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와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엔터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에 관련 주들은 소비랑 연결돼 있는데 소비는 또 뭐랑 연결돼 있냐면 이제 금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것들이 뭔가 생각을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줄여요. 그게 이제 엔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보면 가만히 보면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그다음 소비 섹터 이런 것들 많이 빠져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빠져 있고 뭐 엔터 관련주도 빠져 있고 특히 영화 관련주들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게 소비랑 연결돼 있는데 근데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소비 관련주들도 움직여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실적 좋아요. 그다음에 자리, 이제 위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위치가 이제 내가 샀을 때 수익 날수 있는 확률이 많냐, 없냐. 이게 몇 가지 이 조건들이 있어요. 이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이게 도대체 몇년 정도 빠졌냐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몇년 빠졌어? 2년 빠졌거든요. 그죠? 거의 종목들은 대다수의 종목들을 우리가 이 통계를 내보면 도대체 조정은 몇 년까지 줘요라고 했을 때는 딱 2년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고점 찍은 종목들은 2년을 주고 2년을 줄때 시그널은 뭐냐면 고점에서 60일선이 꺾이는 자리가 이제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그 추세가 꺾인 자리는 계속 그 자리로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이제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뭐가 이제 삼각형이 돌아가요. 이게 삼각형을 딱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삼각형. 이건 뭐라 그래? 상승, 하락, 횡보예요.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여기 보면 상승했을 때 기대감, 근데 하락했을 때 피크아웃. 이거보다 얘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좋지 않으면 주가는 빠져요. 이게 하락. 그다음 뭐예요? 횡보. 횡보라는 거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가 돼요? 턴 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게 가장 좋은 자리예요. 우리 개인 투자의 수익이 날 때는 상승과 하락 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횡보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거. 이게 되게 좋아요. 이게 주가가 이제 강하게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첨가제가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왔나를 봐야 돼요. 음식을 내기 위해서는 양념이 들어가죠. 양념은 뭐예요? 기관과 외국인. 이걸 수급이요. 수급을 딱 한번 보는 기관이 거예요. 계속 사고 이거 있더라고요. 봐봐. 이거 봐. 누군가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승 하락 횡보 턴어라운드에서 가장 좋다. 그건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은 기관들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거죠. 이 종목 코스닥이죠. 코스닥 종목은 무조건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주가 오래 가요. 외국인이 사서는 안 돼. 기관이 사야 돼. 왜 그러면 기관의 특징은 뭐냐면 한 종목을 사도 추세를 계속 끌고 올라. 근데 비싼 주식은 못 사. 거기다 보면 스몰캡 종목 사. 이런 조그만 것도 내년에 좋아진다고 주가를 쭉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라면 텐베거 종목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바이앤 홀딩에서 가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그럼 움직이? 어디에서 팔 거냐? 이렇게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죠. 아, 이런 주가는 50% 빠졌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냐? 25% 반등 들어와요. 반 정도 올라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 3만 5천까지 올라와요, 이 종목은. 그게 딱 반이잖아요. 반이라는 거는 이 가격과 이 가격의 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가는 이 반까지는 가격이 올라와요. 그러면 반에서 넘어가려면 이제 실적,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업황. 인기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면 위로 빡 넘어가요. 근데 아무리 안 좋아도 기술적 반등이 팍 반발 매수가 들어요. 공을 가지고 땅에 빵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탕 튀어 올라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죠. 그러면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네. 세게 빵 떨어졌기 때문에 위로 한번 팡 터져요.
그리고 또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3만 원, 3만 5천 원 올라올 거예요. 그때 그것까지 목표가 잡으면 돼요. 왜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장기적으로 이걸 좀 보고 기업을 좀 보고 좀 길게 가려고 해서 4만 원 이상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기술적 반등선에서 한 3만 5천, 3만 6천 해서 전량 팔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장기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가 2년 동안 들고 계신 분, 우리가 20년에, 우리가 막 그 주가 한창 올라갈 때 9만원, 8만원에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2년 동안 8만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게 안 오거든요.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왜 그러면 장기 투자...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만큼 장기적인 투자의 성공 확률이 낮다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지론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마다 보는 눈도 다르고 저희 지론은 우리나라 시장은 수익 날 때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럼 또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수급의 영향이 되게 약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 나면 챙겨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거를 쌓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뭐 앞으로 4만 원이 언제 갈지 몰라요. 저희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격이면 한 번은 올라오면 그때 수익을 챙기겠다. 이게 좀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앞으로 뭐 1년 후에 4만 원 간다, 5만 원 간다. 그건 전 못 맞춰요.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3만 6천까지는 아직 저기가 있으니까 지금 현각에서 조금 더 저게 좀 비중을 조금 더 해도 돼요. 실어도 될까요? 네, 돼요. 예? 추가 매수도 돼요. 저라면 해요. 해도 돼요. 예, 용인은 3만 원이 넘어가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는 돌리는 자리예요. 예, 좀 밀리더라도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 같으면 좀 더 사서 갈 거일 것 같아요. 제가 23,500원 오면 꼭 조금씩 사거든요. 그때 사세요. 이번에는 안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럼 추세를... 이번에는 3만 5천 원까지 딱 보고 가면 되나요?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수익을 챙기세요. 아유, 통쾌한 저기 감사합니다. 네. 통쾌한 진단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강의 드릴 거니까요. 1강부터 8강까지 들으시면 좀 더 주식 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다 강의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네, 고맙습니다.